기자. 자, 바로 이어서 페카 던전으로 가볼까요? 뭐라고요? 개발자가 초밥 좋아해서 스시 먹다가 어? 이 스시는 너무 맛있어! 하면서 죽을래 진짜? 아 진짜 드립도 어? 좀 되는 드립을 합시다. 이거 좀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욕을 먹어도. 자 선택지에 따라서 보상인 타이틀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모 안수 어딨어? 아 이 앞에서 하라고? 아이고. 쿠로님 그러고 보니 길드 다시 안 오시나요? 어딨지 얘들? 얘들 어딨어? 아 있구나. 오케이. 자 말 걸어봅시다. 로점 핵 금방 왔구나. 이거 괜히 나까지 긴장되는걸?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군요. 그 이후 우리는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네요. 호호, 에어린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지? 그 결심 전에 우리가 그녀에 대한 것을 함부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거든. 뭐지? 자, 직접 그녀를 만나봐 달라는 거야. 옛 기억 속에서의 그녀의 말이었어. 지금의 나는 에어린한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준비되었다. 갑시다. 자, 여기 받아. 이 몸이 몸소 2중, 3중으로 결계를 걸어둔 시크릿 플레이스로 가는 특별한 통행증이야. 요 앞에 페카 던전에 재단에 갇히면 돼. 어서 가봐. 나 혼자 가라고? 나 혼자 가라고? 야 페카는 진짜 그래도 좀 무서운데. 아니야 그래도 난 많이 세졌어. 자 봉인된 장소로 가는 저거네요. 갑시다. 하이 하이. 자 갑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갑시다. 자 이건이 어서오세요. 어? 뭐지? 뭐지? 얘들도 들어온거야 지금? 아 얘네도 같이 들어온거야 지금? 어? 갇혔다. 자 어떻게 가둬놓긴 가둬놨네요. 내가 왜 내가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지? 자, 한번 뭐 하라 한번 걸어볼까 한번? 점점점 여자는 여기는. 오, 야 멀리 너 되게 능력 좋다. 여기 앉아 있지 기위 온갖 장치를 해놨다. 야 크리스탈 좀 더 가까이 가보자. 가볼까 한번? 오호 살포시 손을 대놨다. 어 난 안경. 아 깜짝이야 나 반지 낀 줄 알았다. 자 점점점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이 나지막이 느껴진다. 이상하게 천천히 물들어간다. 자 너는 누구지? 아 ARN은 아직 저를 모르죠. 누군가의 목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다. 누군가 나의 자 크리스탈 안쪽 표면에서 누군가 나의 손을 맞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해 넌 누구지? 나의 이름 내 이름은 로젠 파이크다! 흥, 로젠 파이크. 특이한 이름이구나. 자식이 말이야, 씨. 응? 여기는. 자, 디카모, 어허. 어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여기에? 크리스탈에 댄 손을 떼어버렸다.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에서 획 깨어난 느낌과 함께 뒤로 밀려났다. 꿈이었나?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설마 어디 아픈 거야? 아, 크리스탈에 소모되니까 크리스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저 크리스탈하고 뭔가 제가 교감을 한 느낌이죠. 역시 그랬던 건가? 이 스시를 통해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 거다. 같은 힘을 가진 자가 크리스탈을 만지면은 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프로페서 제이는 프로페서 제이가 지금 만져보니까 아무 일도 없죠. 자 이 크리스탈은 너한테만 반응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크리스탈을 만져보자. 라고 되어있네요. 뭐라고? 몇 번 죽을 거니까 나오 챙겨라고요? 이미 늦었는데. 다시 아까는 실례했어. 자 이제 얘기하네요.
생각하는 것을 서로의 머리에 직접 전달해준 느낌이다. 자, 이렇게 대화가 가는 건 너뿐이네. 아직 정식으로 인사하지 않았구나. 나는 ARM이라고 해. 예전에 저 세 명과 함께 어울리는 동료였지. 아니, 트레저헌터 어디 갔어? 트레저헌터 어디다 팔았어? 트레저헌터 걔 왕따야게? 좀 어색하네. 요즘 파이크라고 했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아니 분위기 좋은데 지금 뭐? 자, 너 이 스시를 가지고 있구나. 힘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하다. 자세한 설명 나중에 들려라.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스시가 너의 의식을 눌러볼 수 있다. 힘을 활용하는 방법. 잠깐만 눈을 감아봐. 아, 확실히 눈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 오호! 자, 눈앞에는 크리스탈에 봉인되어 있는 ARM이 서있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이쁘시지 누님? 응? 놀랐어? 이스시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 트레저한테 왜 엄지 이따가 알게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더 이상 스포일러 하면 안 돼 여러분. 스포일러 하지 마. 나 안 볼 거야. 나 안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직 없고. 자, 이스시 힘을 좀 내려와. 어허. 자, 여기 너와 나 둘만의 공간. 헷. 어허. 미안합니다. 여기 란은 없지? 란은 없지? 자, 이스시가 뭔지. 어허. 자, 이스시라는 것은 두려움 얻은 분노를 먹고 자라는 도르카를 먹이로 먹고 자라는 사형마다. 체인블레이드 도르카가 흡수될 거야. 어허. 흡수와 도르카 게이지는 게이지 왼쪽에 보이니까 잘 확인하면서 전투 활용이 좋아. 자, 이스시를 가진 건 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덕분에 제가 마치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 느낌. 그래 로제님은 왜 마스터 셰프도 제로 영웅이었지? 맞다, 그 아저씨도 제로 영웅이었지. 깜짝. 아이 그 아저씨 뭐 맞다 깜빡했다냐. 자, 도르카 흡수하는 집부터 시작해볼까. 자, 도르카 몬스터. 야, 시작부터 고스트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때려보자. 다행히 크왕 약하네요. 핑크 고스트. 도르카를 모아봅시다. 10개까지 흡수해볼까? 좋아요. 아, 내 자켓도 이쁘다. 내 자켓 짱 이쁘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도르카를 흡수하는 방법이 알았지. 오케이. 못 봤어. 자, 여기서 갑자기 이 체인 슬래셔 그거 저게 나오네요. 튜토리얼. 자, 체인 임페일을 연습해보자. 블레이드로 찔러서 한다. 자, 노래 딴 거 틀고 일단 체인 임페일을 써서 사용해보자. 자, 임페일 소질이 보이는데. 따사잇. 어허. 응용할 시간. 도르카를 흡수한 뒤에 체인 임페일 스킬을 사용한다. 자, 도르카를 먼저 흡수하고 그다음에 체인 임페일.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자, 또 때려주고. 그렇지. 좋았어. 많이 나온다. 그렇지. 넘어가는 그 그로기 타임이 없구만 이게. 혹시나 내가 봉인되어 있던 사이에 새로 합류한 제로 영웅인 거야? 나를 지금 제로 영웅으로 지금 취급해주는 거니? 그건 아니다. 에헴. 아, 보이네 이것도. 뭘로 하지? 아, 이렇게 ARM이 칭찬해준대. 이렇게 칭찬해준대 ARM이. 응? 그거다. 에헴이 너무 귀여워. 에헴. 자, 제로 영웅 하지만 나도 비슷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린의 온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 군대군이 약간의 허세와 과장을 섞어 말해주었다. 흥. 내가 내 빈자리 대신한 녀석이라고? 그거 정말이야? 고개를 가로저으며 솔직하게 나에 대한 것을 말해주었다.
별에서 혼자 밀레시안, 밀레시안, 밀레시안. 혹시 너라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을 걸까? 뭐지? 자, 지금 너랑 얘기하는 건 피곤한 거 힘들 것 같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정 팀을 썼다 지치다니. 자, 도르카 운영법을 알아서 급한 불을 껐다.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와 줄래? 이스시를 다루는 법을 좀 알아야 할거든. 뭐 죽는다면서? 자, 내가 상담했었던 건 잘 되었는지 멀리한테 물어봐 줄래? 오케이, 멀리에게 말을 물어보자. 좋습니다. 멀리 말고 프로페서한테 먼저 걸어야지. 네, 안 되네. 자, ARM의 목소리 들을 수 있었어? 아, 여기 저 안에서는 좀 시간 흐른 것 같은데 밖에서는 별로 없었나 보다, 시간이. 별로 안 갔나 봐, 시간이. 자, 그렇지. 눈 감고 크리스탈을 만지고 계실 분이었는데.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하죠? 자, ARM 어때 보였어? 다시 찾아오라 했다고? 자,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무언가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데려온 거다. 좋아요. 부러워 노잼 파이크. 나도 ARM에 대화하고 싶은 아이 참 많이 쌓이는데. 뭐야? 왜 네 명이 뭐야? 어? 자, 멀린의 상담 내용. 캣? 뭐 상담? 뭔가 디바에 대해서 뭔가 상담했나 보구먼. ARN이랑 의논했던 게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디바. 그냥 ARN 조금 그렇다 뭘까. 쟤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하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엄청 진지하고 무거운 심각한 얘기를 했었거든. 전혀 별거 아니냐는 불리지 않지만 나중에. 오케이. 자, 상담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보면 확실해. 틀림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상담 내용 내는 건 아니지? 많이 들었다면 잊어줘, 부탁이야. 뭔가 잡혔네. 자, 귀까지 새빨갛게 물든 채로. 오케이, 임무 완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도르카 기지 나왔고요. 어허, 자, 도르카 기지 나왔죠. 어디로 가지 이제? 프로페서 제이 어디지? 샌마이평. 오케이. 벌써 그새 시간이 지난 건가? 와, 에아린. 일러스트 좀 많이 이쁘다. 어허, 냉철한 상황 판단은요. 자, 노래 틀어주고. 아이고, 친언니 같았어. 마지막 결심 존중하기로 해줬다. 교수님이래. 교수님이라 말하네 그냥 멀리니. 자, 그녀와 자, 이스시에 대한 힘을 제대로 다루면 이제 ARN이랑 할 수 있겠다. ARN이랑 그 같이 ARN의 봉인을 풀 수도 있겠다. 다시 갑니다. 란누나 어서와. 카톡 보라고? 뭐야, 카톡으로 뭘 보냈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또 이렇게 너무 귀엽다. 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나 귀엽다. 이런 건 저장해야지 이런 건. 나중에 저장해야지.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아이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들어갑시다. 자, 멀리나와 대화를 해보자.
자, 너한테 할말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AI님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거 상담 내용. 엄청 진지하고 무겁고 심각한 내용의 상담. 얼굴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그래. 그 상담 기억하고 있구나. 이 멀리님은 AI님이 예전에 알던 그 꼬마 멀리님과는 다르다고 전해줘. 그래봤자 몇년 지난 거 아니야? 꼬마라는 단어를 빼죠. 자, 지금 난 엄청 적극적으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얘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줘. 자. 자, 들어가서 에아린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공명해 보겠습니다. 약간 세로로 길어보여. 맞아. 세로로 좀 길어 지금. 살짝 길어. 지금 다리가 길어 보여, 살짝. 좀 늘려가지고 위아래로. 자, 에아린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멀리한테 먼저 말 걸, 디바한테 먼저 말 걸어봐야지. 공명. 자, 간만에 또 왔죠. 미소 지어주시네. 밀레시아, 이름 불러주죠. 밀레시아라는 거야. 자, 내가 밀레시아에 특별한 걸까? 바깥엔 너 같은 밀레시안들이 많이 왔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밀레시안이 나타나기도 전부터 봉인 되었다는 거니까 최소 13년 전 이전부터 봉인 되었다는 거네. 최소 급급. 다시 한번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것이 느껴져. 에린은 그동안 무슨 일이 왔던 걸까?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에린은요, 세공 나오고요, 키트 나오고요, 날개 나오고요, 막 글라스 기면도 한두번 나오고요. 키올 마족의 왕 키올 죽으고요. 아, 죽었지 않고요. 자꾸 스포일러 안 해. 죄송합니다. 자, 재료에 새로 합류했다는 녀석들은 누굴까? 아, 아직 못 봤구나.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걸까? 자, 이렇게라도 하자면 이스시가 너무 날뛰어서 말이야. 자, 내 몸에 마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포로였거든. 누구? 누구? 어지간히 강한 힘을 가진 상급 마족이었다. 반마족인데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니. 반인반수의 괴물. 누구지? 물론 삘로 봐서는 거의 뭐 서큐버스라든가 뭐 인큐버스 급급인 것 같은 느낌인데 누군지 모르겠죠. 자, 이슬이라는 끔찍한 것도 물려주고 말이지. 자, 제로에 있을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에아렌에 대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점점 감정이입을 하게 하죠. 이런 입체적인 캐릭터다. 자, 얼마나 날 슬프게 하려고 이렇게 또. 내가 가진 힘이 굉장히 부러웠나 봐. 에아렌 시도 때도 없이 습격이 이어졌다. 잔챙이들이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려들면 정말 피곤하다. 심할 때는 한 차례 습격을 이겨내고 밤 시간을 버티면 동이 트자마자 새로운 습격. 정신적으로도 한계까지 몰아내려고 한다. 워낙 안 좋은 기억이 이어서 말이야. 기분 전환 겸 이스실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알려줄까? 자, 준비됐다. 들어갑시다. 휴지 준비하세요. 왜? 보자 한번. 어리둥절한 저거 잠깐 여러분, 제가 AR인 저눈 밑에 살짝 저 홍조 저거 아닙니까? 저건데 살짝 보니까 저 홍조 살짝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수상한데 기다려봐. 내 네, 확인하겠어 직접. 하이 하이 이거 홍조 아닙니까? 홍조? 이거 홍조 아닙니까? 홍조 여러분? 야, 홍조야, 홍조. 홍조 떴어. 이것은 ARN이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 느낌인가? 홍조 보이죠? 홍조 여기 이렇게 있죠? 좋아. 자,
자, 도루카 컨버전. 자, 도루카 컨버전 스킬을 사용해서 도루카를 확보하고 체인필을 공격해봐라. 자, 숫자 1키를 눌러서 컨버전을 확보하고 F1을 눌러서 체인임페일을 쓰자. 에너지를 뭐 1000이나 가져가냐? 아, 600이나 가져가냐? 한번 더? 데들리요. 또 하라고요? 나 죽는데? 자, 체인크러쉬. 자, F1을 눌러서 체인크러쉬 사용을 내리치기. 한번 더. 내리치기. 내리치기. 오케이. 상태 이상 걸리네요. 자, 미로스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호, 너의 습득력에 감탄하게 돼. 자, 응용해서 소환된 고스들을 모두 처치해봐. 자, 그냥 싸우면 돼요. 그냥 굳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스킬들을 쓸 필요가 있나.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쌍해. 아니 뭐야. 야, 고스트들한테 감정이입하게 하면 어떡해. 어? 뿌앵.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미안하다 얘들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랍니다. 밀레시안씨 ARN과의 교습 끝. 어허,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체인크래쉬를 먼저 차근차근 수련을 진행해보도록 해봐. 도루카 컨버전의 습득처에 대해 물어본다? 어, 그렇네. 이걸 물어봐야겠네. 아, 근데 좀 이기적이야. 잘 기다려봐. 굉장히 민폐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궁금해. 아, 대답을 회피하죠. 일단 체인크러쉬를 사용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A랭크 정도 되어야 도루카 컨버전 쓰는데 무리가 없을 거야. A랭크까지 알고 있니? 자, 도루카 어둠 그 자체다. 그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걸 자신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스시. 어릴 땐 그게 되게 싫었다. 아, 근데 그게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힘이라면 괜찮다. 디바가 말이야. 아, 디바가 그런 말 해줬어? 디바짱. 디바짱. 자, 멀리니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지. 멀리니 그랬단 말이지. 남동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던 녀석인데 멋진 남자가 됐다. 오호. 어허. 디바가 토라했다고 쩔쩔 매던 게 눈에 서운한데. 자, 너는 누구를 위해 과연 무엇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걸 항상 명심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강해지려 하는가. 나는 이 마비노기에 너무 괴수가 많아서 조금 발끝이라도 미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물론 나를 위해서지. 자,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끝. 멀리에게 말을 걸어보자. 고스트 아파요. 어허. 자, 이번엔 꽤 길게 공명한 것 같다. 칭찬했다. 멀린 ARN한테 칭찬을 받아 항상 저렇게 싱글벙글한다. 거의 누나급이었구나. 신누이라니. 아. 어허. 분명 프로페서 제이는 멀린 ARN을 따른다고 말했던 것 같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줄까. 되게 좋아하네요 멀린. 진짜 누나처럼 좋아하나보다. 어허.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스킬도 또 끝냈군요. 녹화 중.